이때 제작진 연기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아 여기서 못 보겠어요. 아 여기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지. 통계 공부도 하고. 와 정말. 아, 네 안녕하세요. 저는 통계청에서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겠어요. 엄마. 처음엔 좀 헤맸지만 그래. 좋은 추억이었지. 헬로! 혹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센치해요? 연말이라서 그런가? 제작진님, 네. 우리 그동안 여기서 촬영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벌써 2020년이 지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 있죠? 그럼 우리 좀 아쉬운 겸에 연말맞이 2020년 보통씨 영상 다시 한번 쭉 볼까요? 정말요? 미기하는 겸. 좋아요, 좋아요. 진짜 좋아요? 아, 약간 눈물 가려요. 자 그러면 우리 데뷔 무대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? 그 촬영하기 정말 힘들었어요. 뿜뿜뿜뿜뿜뿜. 와 노래 없이 하려니까 굉장히 힘드네요. 한번 볼까요? 네 좋아요. 성격 보통 하나면 보통 성적 보통 읽히면 보통. 이거 수능 금지곡이라고 사람들이 댓글달아. 맞아요 맞아요. 이게 계속 귀에 맴돌다 보니까. 라라라 찍은 영상도 볼까요? 아 좋아요 좋아요. 청계천에서 혼자 불렀잖아요. MR 없이.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한 건지. 부끄럽진 않았나요? 어? 많이 부끄러웠죠. 보통씨 이날이 그거였잖아요. 자기 자신을 알라. 그럼요. 저한테 했던 소리. 이때 제작진 연기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아 여기서 못 보겠어요. 이렇게 물도 따주시고 정말 또 미스터리 계속 나오잖아. 혹시 물 마시는데 물 안 줄어든다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촬영 끝내고 들어갈 때 센터 계신 분한테도 인사했었잖아요. 저거 정말 찐이었어요. 근데 또 길 잘못 찾아가서 부딪히고. 귤 드실래요? 어 감사합니다. 우리 귤이 정말 맛있다는데. 아니요 아니요. 보통 씨 연말 보냈던 거. 그러니까요 그거 NG 장면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. 문 단속해야 되는데 문이 안 당겨서. 1인 가구일수록 불안하잖아요. 어 열렸다. 어떡해. 다시 할게요. 잠갔어야 되는데 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보통 씨가 어떻게 했었죠 이거? 모션 모션. 보통씨, 네. 2020년은 한마디로 어땠던 것 같아요? 2020년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훅 지나가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요. 2021년에는 선물 같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선물? 네. 호호호호호호. 착한 아이들한텐 선물을 줘야지. 영상에 댓글로 내년 통계청에게 기대하는 한마디를 적어주세요. 추첨을 통해 50분께 선물을 드립니다.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클릭해주세요. 해피 뉴 이어! 자, 착한 아이에게 줄 선물이 자, 어떤 게 있지? 자.